이번 시간에 이제 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경매 절차 1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매 절차가 뭐냐? 경매 신청부터 나오죠. 경매 신청. 경매 붙이는 거요. 경매 신청. 그러면 이제 촉탁에서 경매 등기를 띄운다 이렇게 되죠. 경매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경매가 있고 자 둘 중에서 집행권은 있어야만 붙이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집행권은 있을 때 붙이는 경매가 강제 경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행권 없어도 됩니다. 임의 경매는 대표님이 은행이죠. 은행 저당권자 은행 바로 붙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압류력이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경매 등기 또는 뭐예요? 송달된 때 뭐가 생긴다고요? 압류력이 생깁니다. 여기가 핵심. 압류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경매 등기 또는 송달. 조문이에요 조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부한다. 자, 배당 요구요. 그 배당 요구하는 마지막 날을 종기라고 해요. 그 종기를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 그 배당 요구 종기는 공고한 날짜가 4월 10일. 배당 요구의 종기는 6월 20일. 이렇게. 그게 종기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자 중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보고 마지막 배당 요구해야 될 마지막 날이 6월 20일이라고 이때 공고를 합니다. 통지도 해요. 주로 세입자한테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통지합니다. 동그라미 2번인데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 배당 요구의 종기 별표하시고요. 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여 공고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7판을 치면 이게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종기. 근데 여기 나중에 가면 여기쯤 가면 매각 실시가 나오고 그 매각 실시한 그 날을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데 입찰하는 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찰하는 날 그 분할 기준 했을 때 그 이전으로 정해라. 그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날, 요, 6월 20일을 요때 공고하고, 요때까지 배당 요구 해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지, 우선면역을 주장할지를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둬야, 입찰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진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게 결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는 요 전으로 잡도록 돼 있다.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네 번이나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매각 준비라고 돼 있죠. 법원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매각 공고예요. 네 번째입니다. 매각 공고. 그러니까 매각 언제 할 건지 매각 요 기일 매각 결정기일 이런 것들을 공고 띄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매각을 실시하죠. 5번 2주입니다. 2주 써져 있죠. 그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딱 2주 전에 공고를 띄우게 되세요. 그래서 2주 전 공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2주 전 공고. 거꾸로 얘기하면 공고 뜨고 나서 2주 있다가 매각이 실시된다. 매각기일 이렇게요. 2주 있다가 매각 실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보통 경매 절차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가 입찰법정에서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기일 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그 다음에 호가 경매. 들어보셨죠? 기간 입찰, 기일 입찰, 호가 경매. 호가 경매가 이제 뭔지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기일 입찰이나 기간 입찰은 입찰표를 쓰는 거예요. 기일 입찰이라는 기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2000,
2018년 6월 30일 오전 10시. 이게 기일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시간까지 얘기하는 걸 기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일을 그러면 딱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이요, 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기간이지. 그러니까 기일 입찰 그러면 딱 요 날 요 시간에 딱 모여서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입찰표 쓰고 막 다 하는 거고. 기간 입찰은 이렇게 접수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일주일이었어요. 과거에 할 때 보면 접수 기간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요때 봉투 열어. 여기는 그때 쓰고 써내고 그날 바로 봉투 열어요. 여기는 접수시키고 요때 봉투 열어요.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그게 기간 입찰 방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기일 입찰 방식으로 해요. 쉬운 8개 입찰 법원에서 다 기일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내가 실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하면요. 세 가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잘 자세히 설명 드린 적이 없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세 가지. 경매 내가 하는 방법은. 예. 그 다음에, 다 들어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해서요. 근데 입찰표 작성할 때 들어온 사람들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요. 이게 입찰 보증금이라고 했던 거. 자, 10% 걸고 들어옵니다. 뭐의 10%인가요? 네, 그렇죠. 최저가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 시험에 10번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 최소한. 최저가의 자기가 써낸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요. 매수 신청 금액의 10분의 1 그러면 안 돼요. 최저가의 10분의 1이고. 이때 내는 방법은 현금, 또요. 자기 합수표 하나 더 있는데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현금, 자격수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라는 일명 경매 보증보험 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 중에서 최고가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찾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사람을 찾는 절차예요. 이렇게. 그런데 경우에 따라 보면 차순이 매수 신고인을 결정해 둔 경우도 있다. 차순이는 2등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세 번이나 출제됐어요. 차순이. 자, 만약에 경매가, 요게 경매 넘어갔어요. A 집이에요. 그러니까 A가 채무자고 소유자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갔죠. 그러면 경매 진행할 때는 처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원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와요. 2억으로 감정가가 잡혔다 그러면 첫 번째 경매 진행할 때는 그 감정가 2억이 최저가가 됩니다. 그러면 2억 이상 써내봐라.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은 금액 써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두 명이 들어왔어요. A하고 B가 들어왔어요. A가 있으니까 B하고 C가 들어왔어요. B는 얼마를 써냈냐면 2억 1000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고 봉투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2억 3000을 쓰고 들어왔다. 봉투 열어보니까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둘밖에 안 들어왔다면 전부 다 2억을 포함해서 그 이상 써낸 사람들이니까 일단 유효한 입찰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C가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낙찰자가 C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떨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됐든 들어올 때는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10%의 보증을 걸고 들어와요. 그 10%가 뭐의 10%입니까? 자기가 써낸 매수 신청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니까 같은 경매 물건에 입찰을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든 얼마에 써내든 상관없이 전부 다 2,000씩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2,000 걸고 들어와야 되지. 2,000씩 걸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2등이 됐어요. 2등. 그럼 혹시 이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하면 돈 안 내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여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차순이 매신고인데 차순이 매신고는 2등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순이 매신고 자격을 갖추려면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얼마죠? 2억 1000이죠?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이 사람이 쓰는 금액이 넘어야 돼. 넘었습니까? 이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었습니까? 안 넘었잖아요. 같으면 안 넘은 거잖아요. 이러면 이런 경우는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이 없게 돼요. 이득이지만 없어요. 그래서 집행관 아저씨가 입찰법정에서 이 사람한테 혹시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예, 돈 내고 낙찰 받아 가실랍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차순위 매수신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는다고. 자격이 없으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2억 1,100을 선했다고 해봐요. 요 금액을 넘어갔죠? 그럼 그때 집행관이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신고 하실라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한다고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왜요? 대부분 최고가가 돈 내는 경우가 90% 이상 넘어가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돈 대부분 낼 건데 혹시 이 사람이 안 내면 자기한테 기회를 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증금을 이 사람이 돈 낼 때까지는 안 찾아오고 그냥 법원에 묻어놔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당장 못 찾아온다고 법정에서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 낼 때까지 그죠? 묻어놓게 되니까 돈이 묶이는 효과가 생기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 하랍니까? 라고 집행관이 물으면 다 대부분 가로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사람은 드물다. 없다는 건 아니고 드물어요. 그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 들어올 때 거기 밑에 보면 채무자는 입찰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채무자의 가족은 들어올 수 있나요? 재산은 별개죠? 채권자는 입찰 가능합니까? 들어올 수 있죠? 물상보증인은요? 가능하죠. 들어올 수 있죠? 물상보증인도? 물상보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물상보증인.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첫 번째 매각할 때는 이 최저가 2억이 나면 보통 아무도 안 들어온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비싸서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찰이다 그래요. 유찰. 유찰되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하는 걸 새매각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다시 할 때는 비싸니까 안 들어온 것이거든. 이게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비싸니까 2억 이상 써내봐. 그런데 이것도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최저가를 어떻게 해요? 저감한다고 그래요. 저감. 다운시킨다고 그래요. 저감. 다운시킨다. 낮춰준다 이 말이에요. 최저가 2억인데 유찰돼서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두 번째 입찰기를 잡아서 입찰을 진행할 텐데 한 달 뒤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7일이라 그러면 2월 11일 이렇게 보통 한 달 뒤에 이랬을 때 요거에 법안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보통 20%를 다운시켜요. 안산 같은 경우 30% 떨어져요. 안산 기준으로 해버리면 2억에서 한번 유찰됐죠? 30% 떨어지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최저가가 얼마가 돼요?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30%니까 1억 4천 이상 써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저감한다고요. 여기서 치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매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래요. 비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감 이렇게. 그렇게 써놨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절차요. 여섯 번째 공인함 6번 매각을 허가할 건지 또는 불허가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허브 결정이다 이렇게.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각 결정기일이다 불러요. 결정기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매각 결정기 이렇게 부르고 요게 일주일 이내로 날을 잡도록 돼 있어요. 일주일 이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1월 2일이었어. 그러면 요게 1월 9일 날 매각 결정기를 잡아서 요때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려주고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가 때려주고 그렇다 이 말이야. 실무적으로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열리지만 이내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한 이틀 만에 매각 결정기를 잡아서 해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제일 길게 잡아주고 있죠. 얼마로요? 일주일.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나. 대부분 허가 납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 싶어서 대부분 허가 나는 게 대부분이고 불허가 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 허가. 자 근데 허가든 불허가든 불만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요 항고는 판사한테 보여오는 거예요.
이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불허 결정 이것도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 보좌관이 하는 거예요. 판사 비슷한 사람인데 판사는 안 해요. 이제 여기 항고하면 그때 이제 판사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항고는 왜 허가를 내줬냐? 내 집인데 지금 이게 경매 넘어가게 생겼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감정 평가가 좀 잘못되고 막 그랬는데 송달도 제대로 안 됐는데 허가 내줬으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주일 넘어가면 항고를 못 합니다. 근데 만약 일주일 내 항고했죠? 그럼 판사가 이제 판단해줘요. 그런데 이때 항고할 때는 있잖아요. 항고할 때는 맨 입으로 안 돼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금 공탁하는데 이것도 10%를 공탁합니다. 10분의 1을. 뭐의 10분의 1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낙찰가요, 낙찰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걸고 항고해야 돼요. 억울하면. 매각 대금이에요, 낙찰가.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최근 시험에서, 보면 옛날 시험에서는 최저가의 10분의 1, 즉, 매수신청 보증금에 대해서 10번 정도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냈죠. 그래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최근에 3번 냈어요. 최저가의 10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항고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 이때 내는 방법은 유가증,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게 돼 있어요. 돈을 갖다가 걸고 해라. 이게 한 이유는 여기서 허가 결정 나면 부동산이 넘어가는 판인데 그때 항고하라고 그랬더니 돈 없이 항고할 적에는 너더라도 다 항고해 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 다 한 번씩 항고하고 주인도 항고하고 채무자 항고하고 다른 채권자 항고하고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막 지연돼요. 그래서 돈을 걸도록 하는 거고 이랬다가 만약에 기각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그때는 돈 다 떼입니다. 전부를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줌으로써 함부로 항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게 한 그런 제도가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허가 경매에 하자가 있다고 봐서 법원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불허가를 때려주면 그때는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허가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때도 새매각이라고 불러요. 이 불허가도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불허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럴 적에는 최저가를 절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에 좀 문제가 있어,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감정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랬을 때는 불허가를 때려주긴 하는데 그때는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높은 금액. 이때는 절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같은 세매각이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됐을 때는 가격을 떨어뜨려주죠. 근데 불허가 나서 다시 하고 막 이랬을 때는요, 그때는 절감이 없다.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운 시킬 필요가 없다. 불허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근데 불허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 경우도 항고하려면 일주일 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그죠? 항고한다면. 근데 이거 항고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불허가 나가지고 불만인 사람 누가 있어요? 불허가 나가지고 불만인 사람 누구? 취급하죠. 사실상 낙찰자. 이 사람은 지금 낙찰 받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불허가 나가지고 불만이잖아요. 이 사람밖에 항고할 사람이 없어요.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잘 드물고 이때 항고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으니 이때는 공탁하랍니다. 공탁. 돈 안 걸고도 항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항고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불허가 경우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돈 안 겁니다 이건. 위는 걸어요. 항고할 사람 많아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절차 다 했어요 이제. 자, 그 다음 절차로 갑니다. 7번 대금 납부. 허가 결정 났으니까, 허가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돈 내야 되죠? 언제까지 대금 납부합니까? 중요합니다. 돈 언제까지 내요?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내야지. 그 뭐라고 그래요? 대금 지급 기한이다. 그렇죠? 대금 지급 기한인데요. 기한은 기일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기일이 아니에요. 기한 그러면 보통 한 달 줘요. 한 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한 달을 준다고 보통. 그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는 거요. 아까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를 갖다가 받아먹을 수 있을 때 입찰 대리 해주고 그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었을 때는 언제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된다고 그래요? 대금 지급 기한일. 그랬잖아 아까. 그 대금 지급 기한일 요걸 얘기하는 거. 기한? 기일 그러면 안 됩니다.
키 하는 뭐예요? 산이요, 산. 키 이름 뭐예요? 점이요, 점. 한날 한시. 자, 두 번째. 대금을 납부하면, 이때 대금을 납부하는데, 납부하는 즉시 바로 뭐예요? 소유권 취득입니다. 납부하는 즉시. 즉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에. 한 달을 여유를 줬지만, 첫날 바로 돈을 냈어. 그러면 돈 낸 날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시에, 즉시. 이때는 이전 늦게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맞아요. 이전 늦게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야. 이게 그 유명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경매 이거잖아요. 민사 집행법에서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법에 써져 있기 때문에. 등기 전 없이도.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다고 해서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고.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여러 번 냈어요, 시험에서? 아니요. 즉시 취득, 즉시. 근데 대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돈 안 내면. 대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이 다시 하는 것을 이때를 재매각이라고 불러요. 세매각이라고 안 그러고. 이때는 돈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최저가를 절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할 것이 돈을 안 내서 그렇지. 그 전에 최고가 쓰는 사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 결정 받은 사람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돈만 안 냈어요. 근데 돈이 안 내버리면, 돈 안 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져갈 돈이 없게 되니까 경매의 목적을 달성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걸 무슨 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 그죠? 재매각이냐, 세매각이냐 구별하셔야 돼요. 돈 안 냈을 때만 유일하게 뭐예요? 재매각이에요. 돈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연상을 해보세요. 돈 안 냈을 때는 뭐예요? 재매각.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세매각. 세 개 중에서 최저가를 다운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될 때. 그때만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이 없어요, 나머지는?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입나요? 두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자기가 걸었던 매수신청 보증은 어떻게 될까요? 떼어요. 몰수당한다고 배당으로 들어가 버려요. 채권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돈 안 내면 보증 날립니다. 입찰 보증 날려요. 또 한 가지 불이익은요, 이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죠. 그 재매각 기일에는 못 들어와요. 이제 자기가 돈을 안 내가지고 지금 다시 재매각하는 길을 잡아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받겠다고? 안 된다고. 이건 법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재매각 절차에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돈 안 낸 사람은?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나왔으니까 돈 나눠가지죠? 돈 순위대로 나눠가진 걸 뭐라 그래요? 배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까지 받고 돈까지 정리됐고 막 그랬는데 등기부를 띄워보면 여전히 등기 명의는 뭐예요? 채무자 이름으로 돼 있고 소유자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찰차 앞으로 이전 등기 돼야 되죠? 이때는 법원에다 촉탁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법원이 등기서에 촉탁해서 뭐예요? 낙찰차 앞으로 등기를 내줘요. 이 등기를 하시니까 비로소 이때 소유권 취득하죠? 벌써 소유권은 이미 취득한 거예요. 돈 냈을 때. 다만 등기부만 정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됐어요? 그죠? 돈은 이미 어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벌써. 자,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자, 도시락 꺼내세요. 마지막. 마지막 뭐예요? 점유점 받는 게 뭐예요? 인도다. 그죠? 등기부까지 정리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끄집어내는 걸 뭐라 그래? 인도, 인도. 또는 명도. 방법 두 가지죠. 하나는 이사비를 잔뜩 쳐가지고 제 발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지. 자, 집행관 시켜가지고 집을 드러내는 강제 집행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네. 대부분은 예, 이사비 주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점까지 받으면 이제 끝이죠. 끝.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절차에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는데 경매 절차에서는 보면 어디 위주로 출제가 되냐면 여기야. 여기 위주로. 그 다음에 여기 봐. 항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그 다음에 비교가 된다면 세매각이냐 재매각이냐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 돼요.
자,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매수인청 대리인 있죠? 매수인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죠? 네. 입찰 대리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입찰표 쓰고, 보증금 갖다 내고, 떨어지면 보증금 찾아가지고, 차순위 매신 거 하고, 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한 거는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보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도 명령 신청. 끄집어 내달라고 판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인도명령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나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농지요.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농지를 갖다 낙찰받은 사람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맞지, 맞지. 그럼 그 사람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뭐예요? 농지증 필요하겠네요, 경매. 그럼 농지증은 언제 필요합니까? 자, 1번, 요 매각기일에 필요하다. 2번, 매각결정일에 필요하다. 3번, 이전 등기 역대 필요하다. 농지가 경매 나왔다 했을 때 농지증 필요하다며요. 자, 매각기일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매각결정기일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전 늦게 할 때 필요합니까? 셋 중에 하나. 내가 결정이. 필요 없다고요. 이걸 등기법 시간에 외우시는 거야. 왜 필요 없냐? 허가 결정 받을 때, 허가 결정 받을 때, 요때 요 매각 결정일에 농지증이 들어갔어야 돼. 네. 여기서 이미 검사 맡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등기 축탁할 때 요때 또 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처음에 입찰 들어오는 요 단계에서 농지증을 이때부터 내야 될 것은 아니죠. 여기는 그냥 높은 금액만 써내면 돼. 그러니까 농지증이 이때 필요한 게 아니고 매각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이에요. 기출문제에서는 매각기일에 농지증을 제출한다고 나왔었어요. 매각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매각 결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 절차까지 봤습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좀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7월달, 8월달 문제집까지 할 건데 문제집 오늘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문제 양이 많은데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봐서 이제 풀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선별해서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여드릴 거예요. 완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문제만 쭉 푸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해당 내용 설명드리고 용어의 정의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 주기작물 하면 문제 설명드리고 문제 이런 식으로 쭉 진도를 나갈 거니까 뿌리틈을요? 별도로 없는데 네. 하여간 7, 8월 달에 저 문제집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200문제 이내로 선정할까요? 200문제가 뭐야? 150문제나 200문제 그 사이로 다 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선정,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